요즘 교회에서 저희들 연속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교구 차례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 끼씩 꼭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안정을 찾고 또 그리고 부흥하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우리 동포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아까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런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굽이굽이 굴곡 많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판단 잘하고 잘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런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그냥 머리에 인식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그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내 힘을 믿어요.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경험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참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시련 많고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몇 명입니까? 한 50만, 이제는 6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아직 못 들어온 우리 동포들, 왜 들어가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가, 입국 절차가 왜 그런가, 그냥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주면 되지 않는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을 둔 우리는 그런 동포들을 또 같이 요구하죠. 문호를 많이 개방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그 반대예요. 한국에 좀 살아봤더니 일자리 구하러 가도 동포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동포가 많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이제 그 비자 기간이 끝나가지고 동포들을 완전 많이 이제 중국으로 돌려보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속에서 가거나 어디 현장에 가도 일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가기만 하면 얼마나 환영을 받고요.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다 주고,
임금이 올라가고 내가 마음 놓고 일자리 구하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이제는 동포들 좀 그만 들어와도 될 텐데. 그 솔직하게 속심말 하는 어떤 분이, 아유, 우리 사실은요, 동포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런 말을 귀에다 쏙닥쏙닥 하시는 분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생리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한국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요. 동포들이 적을수록 우리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하루 일당이 높아져 가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중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입장은, 아이고, 좀 많이 들여다 주지, 들여 보내주지. 자, 우리의 내 입장에 따라서 같은 동포라도, 예, 생각이 다르고, 달라요.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65억 인구가 서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서 내 입장 살려달라, 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잘 살게 해달라,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엉겨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 우리들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한숨이 끊어질 날이 없고 불평이 끊어질 날이 없는 이런 한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늘 불평하고 늘 한숨 짓고 늘 내 팔자야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는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야, 나만 있는 세상이 아니지.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치를 가지고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를 바라보고 그 창조한 섭리 따라, 그 창조 이치 따라 내가 깨닫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혜를, 자, 누가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달라고 안 하는데 주시면은 예, 본인이 똑똑해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별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혜 필요하시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어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죠? 솔로몬은 이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작은 아이라서 내 힘으로 이 나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재판이 참 유명하죠. 두 여자가 아이를 하나 가지고 데리고 나서 이 왕에게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사연인 즉 이 두 여자가 같은 날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 있어야 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깔아뭉개서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두 여자 가운데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 아이 서로 내 아이니까 이것을 진실을 가려주시오 하고 이제 판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왕에게까지 안 나아가도 되는 거죠. 요즘은 뭘 저기 검사하면 유전자 검사, 그죠? 그것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는 이런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참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돼버렸어요. 야, 애기 낳았다 하는 사람은 둘이고 아이는 하나니까 과연 어느 집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솔로몬은 그랬죠. 칼을 가지고 오느라.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반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을 들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이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눌 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왕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 가져도 되니 이 아이, 저 아이 주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솔로몬은 보고 저 나누지 말라는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생모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죠. 예. 자,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 그 칼로 아이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칼로 나누자 하면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란 것은 눈앞에 떨어진 사실만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가 없죠. 자,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미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아는 그 어미의 마음을 남자지만 알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경험을 하고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라 이 세상 이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 세상 끝까지 가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참을 수 없이 화를 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성격이면 한바탕 했는데 참았대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배운 거 있고 설교 때마다 들은 거 있고 해서 야 이게 참아야지 도리지 하고 이제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막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아니면 일할 곳이 없는가 당장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주인이 아 이모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더 많이 보상했고 더 많이 이렇게 달래준 것을 예 보았다고 합니다. 자 잠언 29장 11절 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오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 화를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자기의 노를 예,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
대답을 쉽게 못하시네요. 이 문제에 부닥치면. 네. 우리는요, 아무리 잘해도 화를 벌컥 한번 내버리면 그 사람이 100번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 아빠, 엄마 같이 가다가 엄마는 매번 잔소리하고 별로 막 잘못해요. 아빠는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화를 벌컥 내면 엄마가 그랬어. 아이고, 네 애비 성질 봐라. 이러면 막 아빠만 평생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 한번 잘못 내면 평생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동포들도 보면은 근데 그 벌컥벌컥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가거나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가정집에서나 일터에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꾹꾹 참아요. 좀 뭐 억울해도 참고 계속 참다가 한 번만에 그냥 완전히 막 폭발시켜가지고 해대고 나오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참았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우리 동포들 성질은 어디 가나 그래. 그쵸? 아무리 잘해도 화 한번 버럭 내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편 화 한번 버럭 내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평생 울고 먹잖아요. 아유, 저 사람 성질 저래. 그러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다가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버럭 한번 화내면, 아이고, 우리 동포들 성질이 그래.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것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우리 집사님 중에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래요. 야, 참 화 한번 내고 나면 성질은 시원한데 그 뒤에 안 좋더래요. 왜냐면은 그 집 나와야 되고 또 다시 들어가는데 소개비 내야 되고 좋은 집 찾는데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직장 다시 찾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저 집이나 이 집이나 예, 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치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 안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거든. 그래가지고 화나는 순간은 싹 피하고 조금 잠잠해지면 조용하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 내가 이랬었고 저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속상하지. 그러면서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 말 한번 해놓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대. 야, 내가 바른 소리 해가지고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 그런 입장이 있었네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다음부터 대우가 달라지더래요. 야, 저 이모가 대단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좋게 말하면서 내 입장을 차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죠? 어리석은 자는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질대로 했을 때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성질대로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한번 참아요. 근데 우리가 또 손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입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대화로 유지하면서 터가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면서 서로 할 말 하면서 좋게 하면서 사니까 도리어 나한테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대접도 받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 인생도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안 행해요. 악을 떠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만한 대가를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죄를 행하는 자에게
죄의 대가를 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몇 년 전에는 한국에 올 때 모두가 여권에 이름 바꾸고 생일 바꾸고 하나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짜를 해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다 고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권을 바꾸는 데 있다. 절대로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이름 바꾸면 그리고 여권을 바꾸면 한국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1초도 안 걸려요. 바꾸겠습니다. 한국에 나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선과 악은 누가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 선인지 구별해서 그 길을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요. 지금 당장 한국에 못 나올지라도 저는 중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권 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법을 바꾸서라도 한국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는요 참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빨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집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은 그리고 믿으면은 이 이빨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요 기도했더니 정말 이 썩은 이빨이 누렇게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난 또 그런 일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뭐 순진하게 믿었죠. 근데 몇 년 후에 그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그 이빨 병원에 갔더니 더 썩어버렸어요. 임플란트 했습니다. 착시 현상이죠. 누런 이빨도 내가 믿고 싶은 금이빨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빨이 아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치과를 지으시고 의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 공부하게 하시고 그 조그만 일을 들여다보면서 그 정교한 기술로 일을 치료하게 수년간 훈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가 아프면 치과 가서 진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면 그 이빨이 완전히 낫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병원 가는 게 빠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미련하게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발달시킨 의학이라는 의술로 그 많은 시간과 생명의 시간을 들여서 훈련한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병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기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됐는데 하나님 나 이 기도하고 낫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딴 한국교회에서. 그러다 몇 년 후에 그 혹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병원 가서 수술했습니다. 수술하면 낫는 병을 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지만. 더 편리하고 더 지혜로운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분은 그래요. 참 다단계를 좋아해서 다단계에서 말하는 만병통치약은 30만원, 40만원짜리를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사서 몇 달을 먹어요. 그럼 벌써 돈이 얼마예요? 병이 났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세요. 원래 간이 나쁜 사람이 다단계 약 먹어서 갔더니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예 치료하느라고 몇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단계 약값 플러스 예 중환자실 플러스 응급비 플러스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하고 예, MRI 하면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른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낫겠지.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벌고 벌었습니다. 어느 날 움직일 수 없게 돼서 119에 실려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고 저희 교회에서 또 119 불러가지고 예 공항까지 보내드려서 중국에 있는 아들 집에 예 뻣뻣하게 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조금 왔을 때 의술 좋은 현대에서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방심하는 사이에 병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벌고 우리 물질 사랑 무한하잖아요. 이런 무한한 물질 사랑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받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예, 이 욕심이 우리를 시련과 고난 속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물질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집에서 휴식하는 분들 보면 참 기쁩니다. 마음이 편하고 조금 몸이 힘들면 휴식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억지로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조금 아프면 여기 와서 휴식하면서 치료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조금 더 아프기 전에 병 심하게 걸리기 전에 오셔서 휴식하면서 치료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귀에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육체는 쓰면 고장, 많이 쓰면 고장나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어릴 때 저는 제발 낫기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가면서 중학교 가면서 보니까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생겼는가. 왜 공부는 잘하지 않지?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얼마 더 받지 않지? 자꾸만 애 보고 이제 이렇게 푸시 뭐죠? 이렇게 압박을 가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왜 그거 못 받게 못 받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봤을 때 야, 건강하기만 해달라던 내 마음이 자꾸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요. 참 집 나간 아들 기다릴 때는 야, 우리 그 아들 오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너무 잘해준다. 그리고 아픈 아들 바라보면서 저 아들 낳기만 하면 내가 저 아들을 바라 평생 내가 제 생활비 대준다.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이 나왔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이 있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야, 누구 집 아들은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엄마도 주는데 쟤는 뭐하지? 생각하면서 옆에서 이제 닥다 너는 뭐하니? 얼마 벌었니? 밤엔 뭐하니? 뭐하니? 옆에서 우리가 계속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이런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욕심이 부추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인생은 태어나고 가는데 저 세상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자예요.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인생, 뭐하러 그렇게 평생을 아둥바둥 살았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탐심이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탐심에 찌들어 있습니까? 그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히 앉아있는 그 탐심을, 욕심을 바라보시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갈팡질팡하는 자는 주님께 얻기를 바라지 말래요. 지혜 달라고 해도 하나님 못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둬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어디가 더 좋을까? 이곳이 더 좋을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단이 잘 침범을 하죠. 더 좋은 곳을 찾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하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통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통교회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 것을 간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렵고 어려울 때 굽이굽이 한많은 우리의 인생, 어렵고 문제 많은 인생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우둔하여 믿는다 하면서 실족하고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 세상에 홀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탐심에 눈이 어두운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그 법도 아래 우리 주님 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